자, 여기 집 옆에 제주 애호박도 몇개 심어 놓은 거예요. 요것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요게 원가지예요. 원가지에서 이렇게 나는 거 이런 거는 따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가지에서 다른 가지 몇개더 살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쪽 이 가지를 놔둘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거 보이시죠? 요 밑에 거는 이런 건또 따버리세요. 이렇게 따버리고요. 따버리고 이제 원가지에서 큰 가지 한뭐세 개만 살려놓고 쓸데없는 건 따버리세요. 꽃도 이렇게 밑에 거는 이렇게 열매가 달려도 나중에 보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요 원가지에서 이제 보면 여기 또 나오죠. 겨순. 아이고, 죄송해요. 한 손으로 들고 해야 되는 겨순. 요것도 따버리세요. 따버리고, 또, 여기도 따버리세요. 요런 거. 따버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디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됐죠. 한네 마디까지는 이렇게, 요렇게 겨순을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이렇게 따버리시면 돼요. 이제 무슨 호박이든지 애호박도 그렇고요, 늙은 호박도 그렇고, 단호박도 그렇고, 한 네다섯 마디까지는 쓸데없는 젖순 이런 거 따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통째로 따도 되겠어요. 이렇게 따고 여기도 보면 이게 원가지예요. 제일 튼실한 거. 여기서도 여기 따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따버리고 그죠? 두세 숨만 남겨놓고 따버리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따버리고 하나. 예, 여기도 요것도 따버리고. 예. 밑에서 너무 많으면 얘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길러본 경험에 의하면. 예, 이렇게 따버리시면 돼요. 밑에 꽃도 쓸데없어요, 이거는. 따버리시면 돼요. 예, 여기도 보면 이게 원가지예요. 원가지 밑에. 예, 요런 것들은 따버리는 거예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한 다섯, 여섯 마디까지는 이렇게 쓸데없는 걸 따버려요. 오이도. 예. 그래야 이게 이제 쭉쭉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오히려 잘 나오더라고요. 예, 오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따버리는 거예요. 예. 밑에서 너무 이렇게 했으면 위로 성장을 잘 못하고요. 따버리세요. 과감히 따요. 따고 이제 이쪽은 열무가 있으니까 졸로 뻗치게. 열무 조금 있으면 뽑아서 열무 비빔밥 해 먹으려고요. 여기도 보면 따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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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이런 거 원줄기에서 한 네다섯 마디 올라갈 때까지는 따요. 뭐 단호박은 일곱 마디까지 따고 아들 손자 키운다 그러는데, 단호박도 뭐, 일곱 마디까지 키우고 아들 손자 따는 거나, 네다섯 마디 이렇게 정리해 주거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원줄기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어디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순 따버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로 제가 얘네들 전부 다 왜 열무 쪽으로 내려오는지 일로 가게. 예. 따버리세요. 그래서 여기 우선 집 옆에서 따먹을 거 심어놓은 거 이렇게 정리 좀 했어요. 얘는 애호박이에요. 애호박도 보면, 예, 저는 애호박은 우리 집에서 먹을 거라 한 네 마디까지 정리해 줬어요. 네 마디까지 정리해주고 보면 여기 이렇게 달리죠? 호박이. 여기도 보면 호박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애호박도 마찬가지고, 애호박도 저는 하나, 둘, 셋, 네 마디까지 정리해 줬어요. 예. 여기도 정리했는데 또 나왔죠? 예. 요거는 토종오이. 토종오이도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토종오이도 이렇게 순이 있죠? 그러면 얘도 한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토종오이도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여기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끊어버리고, 예. 그래야 이제 얘가 잘 올라가면서 얘가 생기거든요. 예. 예, 저희가 산골이라 좀 늦죠. 원래 토종오이가 또 일반 오이보다 20일에서 한 달 늦어요. 얘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밑에 다 따버리고, 젖은 따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예. 여기도, 여기도 정리하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디까지, 예. 다섯 마디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도 보면 오이나 호박이나 보통 서너 마디까지 정리해 주는 건 다 비슷하고요. 예, 모든 호박이나 모든 오이나. 그래서 이제 밑에서 오글오글 거리지 않고 위로 쭉쭉 뻗어 나가면서 나중에 달리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저기까지 해야겠죠?